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도토리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토리 가루거든요. 종이컵 한 컵 넣고요. 자, 밀가루를요. 자, 이런 식으로 듬뿍 한 두 스푼 넣고요.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을게요. 간은 소금으로 하시면 돼. 우선 이렇게 약간만 넣으시고요. 도토리의 그 떫은 맛, 뭐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자, 여기 설탕을요. 많이는 아니고 한 요 정도만. 아주 깎아서 한 스푼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어가면서 제가 농도를 봐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농도는 너무 뻑뻑하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전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꺼내시면 돼요. 고구마까지도 냈습니다. 고구마도 있어서 꺼냈고요. 고추도요, 까리고추 쓰던 거랑 그리고 청양고추 있는 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꼭 이거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버섯과 뭐 쪽파나 대파. 버섯은 새송이 버섯이든 뭐 느타리 버섯이든 뭐든 괜찮습니다. 어떠한 버섯 종류든 다 넣으시면 좋아요. 고구마는 조금만 넣겠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익히기 힘들어요. 그리고 양파, 요거 작은 거 반 개요. 그리고 버섯 종류를 한 줌만 넣어 주겠습니다. 저는 이거 망가닥 버섯이거든요. 대파는 이렇게 반 뿌리 정도만 넣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지 있으시면 가지 넣으셔도 되고요. 뭐든지 활용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청양고추 한 3개 넣고요. 저는 까리고추는 맵지 않으니까 좀 더 넣어줄게요. 까리고추 한 6개, 한 7개 정도. 밖에서 사드시는 전은 굉장히 맛있잖아요. 집에서 구우시면 그 맛이 안 나죠. 밖에서 사드시는 전에는 기름이 넉넉히 들어가서 아주 약간 튀기듯이 자글자글하게 굽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삭바삭한 겁니다. 이게 뒤집는 게 조금 불안정하신 분들은 조금 작게, 빈대떡처럼 좀 작게 구우시면 돼요. 저는 지금 약불을 하고 있는데요. 빛이 이제 완전히 바삭하게 익었다 싶으면 뒤집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도 이게 계란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 안 타거든요. 여기 지금 색깔이 진한 거는 바로 도토리색입니다. 이렇게 구우셔야지 밖에서 식당에서 나오는 그 쭈꾸미 집에서 나오는 도토리전이죠. 그것처럼 바삭하거든요. 이게 다 됐거든요. 도토리 가루를 구하지 못하시면은요, 마트에서 이거는 그나마 구하기 쉽잖아요. 이번에는 도토리 묵을 활용해서 도토리 전을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게 다져주시던지. 도토리를 이렇게 잘게 썰어 주시고요. 여기 계란 한 개 넣겠습니다. 밀가루나 부침가루를요. 자,
두 스푼 넣고요. 전분 가루도 이런 식으로 두 스푼 넣고요. 여기다가 간은 소금과 설탕을 싹 깎아서 한 스푼. 밀가루와 전분 가루를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건 대파고요. 이거는 까리고추, 고구마, 아까처럼 이거는 청양고추인데 매운 빨간색 고추, 그리고 버섯까지 아까 썰어 넣었던 거를 다 넣습니다. 그리고 물을요 약간만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종이컵 한 반컵 정도의 물을 넣었거든요. 밀가루를 한 스푼 더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밀가루가 총 3스푼입니다. 식용유를 한 3스푼 정도. 식용유를 좀 넉넉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크게 뒤집을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작게 빈대떡처럼 하시면 돼요. 지글지글하게 밑이 완전히 노릇하게요. 이렇게 밑에다 싶으면 자, 이렇게 도토리전 두 가지가 완성되었고요. 여기는 물론 초간장이 좋아요. 간장, 식초, 물을 1대1대1로 이렇게 한 스푼씩 한 스푼씩 한 스푼씩 이렇게 섞어서요. 물론 저희 경상도에서는 웬만하면 다 초고추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초간장 같은데 찍어 드시면 이 재료의 본연의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도토리전이 완성되었습니다.